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에이즈 대표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테헤란로 커피클럽 참여하신 분 굉장히 분질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되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저희 뉴에이즈 이야기를 궁금해 하실지 또 궁금한 마음이에요. 혹시 다들 지방선거가 올해 며칠인지 아시나요? 올해 대선뿐만 아니라 전국도심 지방선거가 제8회 있는데 네 맞습니다. 6월 1일이고요. 혹시 투표용지를 몇장 받는지도 아시나요? 제주도와 세종 특별자치시만 별도로 다르고 이제 대부분 동일한데요. 지방선거에는 무려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2018년에는 저희가 4,016명의 의사결정권자를 뽑았어요. 거기 안에는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청장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러니까 시군의원과 시도의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까지 뽑다 보니까 총 7장이 됩니다. 사실 너무 투표용지도 많고 어떤 사람 어떻게 뽑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뉴에이즈는 그 와중에서도 왜 매번 뽑히는 사람들이 같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출발한 팀입니다. 저희는 이제 유니버스라고 해서 이 정치와 선거를 하나의 것처럼 보았어요. 지방선거가 만약에 하나의 경기장이라고 한다면 어느새 비슷한 선수들로만 가득 찬 거죠. 얼마나 비슷한지 말씀드리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만 39세 이하 2030 당선자는 전체 4,016명 중에 237명, 전체 6%였습니다. 유권자는 사실 34%였는데 후보자는 7%였고 당선자는 6%였던 셈이죠. 그러면 34% 유권자를 그대로 뭐 34%가 당선되어야 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237명에는 제가 아까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시군군처장, 뭐 제가 지금 서울시 동작구 사니까 서울시장과 동작구청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예 전국에 한 명도 만 39세 이하가 없습니다. 237명 중에는 기초의원이라고 하는 구의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의원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뽑는 선출직이기도 한데요. 구의원은 전체 4,016명 중에서도 2,927명, 73%를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 절반은 만 39세 이하 정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가장 많은 수의 의사결정권자가 대부분 73%는 50세 이상, 그리고 73% 이상은 남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왜 7%밖에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하고 싶은 젊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선수들이 더 많이 등장해서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당선이 되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뉴에이즈는 이 문제를 단순히 뉴에이즈라는 에이전시 말고 함께 이제 유권자가 경기장 관중석에서 벗어나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캐스팅 매니저라고 부르고 캐스팅 매니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는요, 2022년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만 39세 이하 기초의원 정치인이 20% 이상 등장하는 것을 목표로 작년 2월에 이제 등장한 비영리 스타트업인데요. 사실 여기서 비영리 스타트업도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영리 스타트업은 사실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지만 애드보커시로 이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로서의 기능도 만들어서 애드보커시 역할과 서비스로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왜 정치인이 등장하기 어려울까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처음 제가 뉴에이지를 시작할 때는 아 후보자가 7%야? 그래서 당선자가 6%인가 봐. 그럼 후보자 한30% 나오면 당선자도 더 늘어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직접 이제 당선된 정치인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정치인이 등장하기 어려운 문제는 구석구석 정말 촘촘하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실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출마 준비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출마를 하면서 배우거나 아니면 선배,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려면 각 정당에서 공천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공천은 공식적으로 정당이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체계적이지 않아요. 특히 지금 지방선거가 6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정당이 대선 때문에 밀린 것도 있지만 어떤 공천룰을 가질지, 공천룰 절차에 따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대 양당의 경우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공천제도에서 대부분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 유권자에게 얼마나 지지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지역구 기반에 있는 당원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인데요. 사실 이 세력에 대한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낮에는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돌아오거나 주말에만 집에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기존에 오래 살았던 사람에 비해서 그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마 비용뿐만 아니라 생계 비용에 대한 어려움도 역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는 일단은 실력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먼저 경험해본 사람들의 정보와 노하우를 가이드로 만들고 출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기반의 잠재 지지자, 특히 2030을 중심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공천제도 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어디에 어느 지역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당이 전국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에이즈가 이미 초당적으로 모은 프로필을 바탕으로 마치 에이전시가 축구팀이나 스포츠팀의 프로필을 전달하고 연결하듯이 유에이즈도 선수를 연결하고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후원문을 모집해서 실제 출마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뉴에이지는 정치인들의 결심을 늘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할 수 있도록 채용 공고를 올려서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집한 약 8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실제 출마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출마 체크리스트나 가이드 세션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캐스팅 매니저와 실제 연결을 해서 지역구 기반의 지지 그룹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원내 정당, 그 지방선거와 그리고 국회 내 원내 정당 대부분 7개 정당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실제 정당과도 공식적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 캐스팅 매니저라고 말씀드렸던 유권자들 더 많이 모여야 하는데요. 저희가 정치인 부족하니까 모읍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방선거가 뭔지, 몇 장의 투표용지가 있고, 어떤 사람을 뽑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낯설고 어려운 정치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지 도미노를 발행하고, 실제 기초위원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누울 자리 없어서 발 뻗었다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실제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에이지가 올해 초부터 시작한 것은 정치인 명단, 엔트리 명단을 공개한 건데요. 실제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우리 동네에 누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보고 실제로 내가 소식을 받고 싶거나 선거운동을 돕거나 후원하고 싶거나 이렇게 연결되어서 실제 후보자와 유권자를 동네 안에서 연결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 단체여서 일반 스타트업보다 숫자가 막훅 이렇게 보이시진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캐스팅 매니저로 정치인을 함께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1만 명 정도 모여 계시고요. 그다음에 뉴에이지는 주 수익원이 사실 후원이기 때문에 월 548만 원 수준의 정기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올해 출마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지난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초당적으로 기초위원분들이 117분이 계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예비 후보 등록 기간 동안 숫자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가 하고 있는 캐스팅 매니저 역할이 뭐지?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캐스팅 매니저분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가져왔지만 우선은 제가 발표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뉴에이지를 왜 시작했는지를 되게 많이들 질문을 받았어요. 원래 정치의 꿈이 있냐?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냐? 아니면 제가 나중에 정치인으로 출마하고 싶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요. 사실 제일 큰 지점은 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와, 진짜 지겹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자주 했었어요. 저왜 제가 20대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아, 왜 정치에서는 저런 의사결정이 반복되지? 저런 문제가 반복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정치인도 사실 의사결정권자인데 의사결정을 좀더 잘할 순 없을까? 혹은 의사결정권자 좀더 말통하는 사람이 어떨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사결정권자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라는 영역에서는 대부분 한 명의 되게 스타 플레이어, 똑똑한 한 명이 탁월한 개인이 알아서 돌파해서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결심한다면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그럼 어떨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실망할 그만하고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 장면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제 나름의 이력 안에는 영리와 비영리를 교차하는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는 계속 청소년 인권 운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소셜벤처, 사회 문제를 스타트업 방식으로 해결하는 소셜벤처에서 실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소셜벤처에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팅하는 소풍 개척스에서 엑셀러레이터와 심사역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규 항공사 설립 과정을 함께 해서 신규 취향과 과정을 함께하는 전략기획실 매니저로 일을 했어요. 에어프레미아라는 신규 항공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사실 본업을 하면서 항상 사이드 프로젝트로는 비영리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갯돈을 12명에서 모아서 우리가 응원하고 싶은 사회 문제에 투자해보자. 대신에 이 투자에 대한 가치는 사회적 변화로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계모인 디모스를 통해서 한 여러 개의 프로젝트 팀을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투자하기도 했었고요. 프리랜서 네트워크라는 비영리 단체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의 브랜딩이나 모금 캠페인을 돕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기업의 방식으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애드보커시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 않을까? 서비스와 시스템을 교차해서 기업의 방식이 아닌 비영리 단체의 모델로, 하지만 스타트업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에서는 비즈니스 디벨로퍼라는 역할로 좀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좀 솔루션 디벨로퍼로 일을 해보자라는 발견을 하게 되면서 UAG를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좀 각자의 믿음과 신뢰가 하나씩 단단하게 있으셔서 무언가 시작하게 되실 텐데, 저는 다양한 개인의 영향력을 연결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와 믿음이 굉장히 두터운 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개인이 혼자서는 바꿀 수는 없더라도 모이면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방식과 형태로 모으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의사결정권자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더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가 정말 만만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사실 1년 정도 했는데 적응이 좀 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정치 안에서 제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 시스템이지만, 모두가 시스템이고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이라고 약속되는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뭐가 복잡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선은 정당마다 다 모든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어떤 새로운 인재가 성장하고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정당 내에서도 지역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지역구라는 것은 선거구, 지역구라는 것은 226개에서도 253개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구마다 다르고, 또그 지역구에서도 A라는 사람이 지역구의 의사결정권자였던 순간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으로 공유가 돼요. 정치 산업 내에는 인재 발굴 팀도 인재 관리 팀, 채용 관리 팀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채용 절차와 일정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가 더 성장해서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혹은 체계성이 있는데, 이 정치 산업 내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성장하는데, 특히 젊은 정치인처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에는 더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에이지는 앞으로는 지방선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39세 이하 정치인이 20% 이상 등장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정치 산업 내 채용 문화를 바꾸고 채용 시스템을 만드는 에이전시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모든 선출직 정치인도 결국에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결심하면 탐색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유권자는 그 정치인의 성장을 함께 키우기 위해서 정치를 쉽게 이해하고 관심 있는 동네 정치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정당은 선출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유해서 정말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겨룰 수 있는 문화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준비한 저희 뉴에이즈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건 되게 힘이 없잖아요. 처음에요. 안될것 같은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여서 너무 무겁고 너무 커 보여서 실패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정치에 대한 관심은 평소에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끼리 싸운다. 2030 청년 세대에는 충분히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런 고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뉴에이지요? 충격이었죠.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밈인데? 근데 이걸 정치랑 연결을 한다고? 옆 친구한테 설명해주는 그런 톤으로 약간 글이 적혀있던 거예요. 편한 언어로 친근하게 정치 용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서 좀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고, 뉴에이지가 정치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자꾸 옆에서 팔짱 끼고 같이 좀 가보자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정치인들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나랑 관심사가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갈수록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게 기성 정치가 이대로 쭉 하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위기감을 느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되네? 이거 되네? 우리가 어쨌든 간격을 맞추기도 하고 뭐 힘을 더 주기도 하고 하면서 해냈잖아요. 일상의 변화를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이 뉴에이지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멀찍이 정치 뉴스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그 절망을 좀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나도 뭘 여기서 해볼 수 있겠다. 100만 명 가자. 네, 이처럼 뉴에이지는 작은 도미노, 작은 걸 밀어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팀이고요. 뉴에이지와 정치인을 올해도 같이 키우고 싶다면 캐스팅 매니저로 등록하셔서 우리 동네 정치인 소식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